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 열차를 타고 그젯밤 러시아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서야 러시아 영내에 진입했습니다. 당초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거란 예상과 달리 현재 김 위원장이 탄 열차는 계속 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회담도 내일 오후나 모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장소로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가 유력하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은 김충령 기자가 문을 엽니다. 김정은이 탄 전용열차가 느린 속도로 러시아 연해주를 달립니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밤 평양을 출발한 전용열차는 오늘 새벽 러시아 땅으로 들어섰고 북러 접경 지역에 있는 핫산역에서 환영행사를 가진 뒤 연해주 라즈돌라냐강 철교를 건너 북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당초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정은이 탄 열차가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외신들은 북러 정상회담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У меня там есть своя програ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огда я туда приеду, узнаете. 푸틴 대통령도 오늘 저녁 동방경제포럼 일정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예정이라 회담은 내일 오후나 모레 오전이 유력합니다. 회담 일정과 관련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극동지역에서 수일 내에 열릴 것이라며 두 정상이 공식 만찬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동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지역, 하바롭스크, 보스토치니까지 아우르는 곳을 지칭합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추정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에 잇따라 실패한 점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문의 목적이 단순 무기 거래를 넘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견제에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이죠. 이어서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입니다. 2012년 러시아가 우주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수조 원을 써서 만든 최신 기지입니다. 지난 5월과 8월 연이어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발사체 기술 이전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인공위성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러시아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 극동 러시아의 거점인 하바롭스크도 방문 장소로 거론되는데 아버지 김정일이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찾은 지역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8월 17일 원동 연방군의 소재지 하바롭스크시에 체류하셨습니다. 복수의 러시아 언론은 하바롭스크 지방정부가 열차에서 플랫폼으로 바로 가는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도로 맨홀도 용접하고 과속 방지턱을 없애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열차가 당초 예상됐던 블라디보스토크 대신 보스토치니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선 노출에 따른 장소 변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 이후 푸틴과 함께 하바롭스크 근처에 있는 수호의 전투기를 만드는 유리 가가린 공장과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둘러볼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북한의 군부 실세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군서열 1, 2위인 리병철, 박정천을 비롯해 수행단에 포함된 인물들 면면을 보면 이번 방문의 목적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수행단의 면면은 이정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출발하기 전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환송객과 일일이 악수하는 김 위원장 뒤로 외교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이 서 있고 그 뒤엔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서열 1위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정지도부장 등 군부 인사 3명이 보입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군사정찰 위성을 총괄하는 박태성 당 비서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책임지는 김명식 해군사령관, 재래식 포탄을 총괄하는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도 수행단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당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인사 위주로 수행원을 꾸린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교환하는 무기 거래가 논의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러 관계의 뉴노멀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수 지원 능력, 탄약,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의 식량, 에너지, 비료, 군사기술, 첨단기술 간의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다하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또 한 번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미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국제 왕따에 구걸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원색적인 표현으로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세안 순방을 마친 뒤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가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도 북핵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하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도 러시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이 국제 왕따에게 지원을 구걸한다고 지적했고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상원 외교위에선 북러 무기 거래는 악마의 거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미가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김정은이 평양을 떠난 게 그제 밤으로 알려졌으니까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오늘 국경을 지나서 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구체적인 회담 장소나 일시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죠. 정치부 이채림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아직도 김정은이 탄 전용 열차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른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블라디보스토크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예. 열차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뭐 하바롭스일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일 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스토치니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서쪽으로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기지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푸틴 대통령도 이곳에 갈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이르면 내일 오후쯤에 두 정상이 이곳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뭐 거리나 열차 속도로 보면 시간이 상당히 더 많이 걸리는 곳까지 가는데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러시아 영토로까지 들어갔는데 이렇게까지 비밀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두 정상 모두 보안 문제를 최우선으로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일 걸로 보이는데요. 예. 김정은은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이 외국에 방문할 때 아무리 먼 거리여도 비행기도 잘 이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정상회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두 나라가 먼저 알린 게 아니라 김정은의 동선과 방문지 일정 모두 먼저 미국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보력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게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또 김정은의 전용열차가 아무리 빨라도 시속 60km 정도로밖에 이동할 수 없어서 동선이 노출되면 안전에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듯 합니다. 예. 뭐 지금 나오는 관련 보도들을 보면 이번 방문의 목적이 군사적 측면에 있다. 이건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우주기지까지 가는 건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걸로 보이는 이 보스토치니는 아무래도 오늘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 보니까 예. 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우주기지입니다. 우리나라 나로기지와 비교하면 규모가 100배 이상으로 큰 곳인데요. 예. 잇따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다음 달 재발사를 앞두고 여기에서 우주기지를 직접 보고 또 필요한 기술을 전수받을 기회로 활용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바롭스크도 첨단 전투기와 잠수함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인데 2002년에 아버지 김정일도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푸틴 대통령과 우주기지뿐만이 아니고 해군과 공군의 핵심 시설까지도 둘러볼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라는 점, 이거를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은 이걸 위험한 거래로 보고 있군요. 그런데 러시아 외교 차관은 한국이 원한다면 김 위원장의 방문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실제로 북러 회담의 정보를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 또 미국이 아주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고 있는 거, 이런 점들을 의식한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정상적인 외교 행위라는 거를 본인들은 강조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로 풀이됩니다. 예. 예. 뭐 지금 움직이는 속도로 보면 정상회담은 빨라야 내일 오후나 모레쯤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 보죠. 예,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식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복잡한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법 처리와 내년 총선을 동시에 앞둔 이 대표의 단식에는 대단히 복잡한 함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제 검찰과의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조폭, 불법 사채업자라고 표현하면서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검찰은 30장 분량 질문지를 준비해 지난 소환 때 묻지 못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1시간 50여 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2시간 40분가량 이번 조사에 대한 조서를 열람한 뒤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조사받은 스마트팜 500만 달러 관련 조서엔 발언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차 검찰 진술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지연하기 위해 서명을 안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 청구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이 대표를 위한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백현동 배임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한 전자결제가 올라오면 승인만 했을 뿐이라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건은 이제 이 전 부지사의 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오늘은 재판부가 급기야 이 전 부지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김복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며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최종 결제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등 관련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을 알았다는 정황 증거를 들이민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결제가 올라와 클릭, 즉 결제만 했을 뿐 내막은 자세히 모른다면서 대북 사업은 실무자인 이전 부지사 선에서 진행된 거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가 대북 사업의 책임을 이전 부지사에게 떠넘긴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공문에 부지사가 직접 결제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을까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 부지사는 재판에 나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자신이 검찰에 한 진술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증거 채택에 사실상 동의해놓고 다시 입장을 바꾼 건데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 진술이 오락가락하자 이 대표와 대북 송금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변호인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부지사의 의견이 또다시 바뀔 수 있다며 추후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이전 대표 이 대표의 단식을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민주당의 분위기도 이제는 급격히 검찰을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단식이 열흘을 넘기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단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 힘으로 내년 총선까지 버티겠다는 계산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분위기는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출석 3시간 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조작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야당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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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중인 이 대표를 두 차례나 소환했다며 악랄하다고도 했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검찰 이 무도한 독재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민주당은 또 이 대표를 대신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 사이 부당한 사법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북측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는 합의서를 쓰고 중국으로 수억 원대 현금을 밀반출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게 수사 협조의 대가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김 전 회장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부당한 소환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에선 당당한 투사인 척하면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검찰도 법리 검토와 판례 등을 고려해 기소했을 뿐이라며 봐주기 수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자 이종석 국방장관이 오늘 서둘러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탄핵을 추진하는 건 불가능해지고 내일 일부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단행될 걸로 보입니다. 오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오후에는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를 고별 순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장관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안보 공백을 우려한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하자 이 장관이 한 발 앞서 사의를 밝힌 겁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데다 소추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교체도 할 수 없어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며 국방장관을 포함한 두세 개 부처의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장관 후임으로는 육군 중장 출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여가부 장관에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전 또 다른 두 명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유정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남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건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이용해 또래 여성에게 접근하고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범행 사흘 전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해 산책로에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중고거래를 가장해 20대 여성을 산책로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오가는 사람이 많아 범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정유정은 비슷한 시기에 중고거래를 하자며 10대 남성에게도 접근했지만 이상함을 느낀 남성이 대화를 차단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의 휴대폰과 PC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정유정에게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주가 송치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보면 그 채팅 내용이 있었는데 채팅한 사람 두 명에 대해서는 살인 예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가지고. 하지만 정유정은 두 차례 살해 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은 지금까지 두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마쳤고 오는 18일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 3종이 검출됐는데 CCTV에는 체포 당시 운전자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모습 조윤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반바지 차림 남성이 비틀거리더니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일어서보려 하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약물에 취해 비틀거리는 건데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기어다니다 현장 체포됩니다. 중심을 계속 잡으려는데 몸에서 쓰는 게 다들 떨렸어요. 형사들이 제압하고 나니까 너무 아파요 뭐 이런 말도 하고. 3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도로 한복판에서 고가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몰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차 안에 탄 채 자기 윗옷을 들쳐 허리춤에 흉기를 보여주며 흉기에 맞아봤냐는 등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차를 인근에 세워둔 채 달아났다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A씨에게선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3종류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마약을 투약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보셨듯 이른 저녁 서울 한복판에서 마약을 한 운전자가 체포될 정도로 마약이 흔해졌습니다. 경찰 눈을 피하기 위한 신종 수법도 판을 칩니다. 이른바 파묵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체 어떤 수법인지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더미를 걷어내자 흰색 비닐봉투가 나옵니다. 봉투 속에 담긴 검은 물체는 합성 대마입니다. 야산에 묻힌 또 다른 봉투에선 대마액을 나눠 담은 작은 용기가 상자째 나옵니다. 미국인 A씨 등 국제마약조직원 4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등 마약을 가방에 담아 밀반입했습니다. 그런 뒤 유통체기사는 인천 등지의 야산에 마약을 파묻어 놓고 구매자가 직접 파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일당이 주로 마약을 숨긴 야산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눈을 피해 산책로 구석에 이렇게 한뼘 깊이의 땅을 파고 마약을 묻었습니다. 주택가 처마 밑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놔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기존 던지기 수법이 배달 사고가 잦자 안전하게 파묻기라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겁니다. 다른 매수자들도 가져가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게 땅속에 파묻어가지고 유통을 했다라고 그래요. 경찰은 A씨 등 거주지에서 7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3kg과 합성 대마 1,300ml, 시가 80억 원어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충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웃 주민 피해는 없었는데 가해자 피해자 모두 부상이 커서 경찰은 범행 동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입구엔 통제선이 쳐졌고 경찰관들이 증거물을 수집합니다. 앰뷸런스도 와 있고 이제 경찰분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잠시 후에 피해자가 이제 실려 내려오셨고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이곳에 50대 남성 A씨가 침입했습니다. A씨는 집안에 있던 50대 여성과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다친 남성이 탈출해 지나던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여성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 증상이죠. 승차 세대로 해서 따로따로 이송했죠. A씨도 흉기에 크게 다친 채 집안에서 발견됐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집안에 있던 50대 남녀는 부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채무나 원한 관계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강남 차로에서 지름 1m 정도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보수공사로 주변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혼잡이 벌어졌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름 1m, 깊이 1.5m 구멍에 사다리차 바퀴가 빠져 있고 구멍에선 물이 솟구칩니다. 오전 10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언주역 앞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뭐 차 한 대가 도로 밑으로 꺼져 있더라고요. 해당 도로 인근 상수관이 파손돼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거운 사다리 차가 지나가면서 도로 일부가 내려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땅꺼짐은 4개 차선 가운데 3차로에서만 발생했지만 땅꺼짐 인근을 모두 파내 수도관을 교체해야 해 인근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일대 수도 공급이 3시간 동안 끊겼고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길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지금 역삼역삼역에서 지금 동호대교로 가는데요. 한 10분 내지 20분은 더 막히고 있습니다. 도로는 9시간여 만에 복구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갑작스런 땅 꺼짐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강진 피해가 발생한 모로코 소식 전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 모로코의 빠른 지원이 이뤄지길 전 세계가 고대했지만 안타까운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사실 하루 전과 달라진 바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으로 기적의 구조 소식을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약 27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모로코 강진 발생 닷새째. 아버지는 7살짜리 아들이 혹시나 살아 돌아올까 폐허가 된 집을 떠나지 못합니다. 잔해 아래 깔린 생존자를 확인하려 소리쳐봐도 대답은 없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맨손으로 구조에 나서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모로코가 밝힌 사망자는 2,800명이 넘었고 부상자도 2,600명에 육박합니다. 인명구조 한계 시간으로 알려진 72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ally won't leave many pockets that you could survive in, and the air pockets that you could breathe through. 영국, 스페인 등이 구조팀을 보내는 등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로코 정부가 각국의 지원 요청에 소극적이어서 정부의 더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조정민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로코 이웃나라이기도 한 리비아에는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무려 2천 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리비아가 있는 북아프리카 남쪽 지역은 사막지대죠. 평소 집중호우 대비가 거의 돼 있지 않아서 홍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에 자동차들이 떠내려갑니다. 교량과 댐이 무너지면서 도시 전체가 붉은색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지중해 일대를 휩쓸었던 폭풍 데니얼이 리비아 동부 해안가를 강타했습니다. 항구 도시 데르나에서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마을은 여전히 고립됐고 건물이 무너져 매몰된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실종자들이 지중해로 휩쓸려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모두 끊기는 등 전례 없는 재난에 리비아 동부군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리비아에선 동부와 서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 집계나 대응이 일원화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지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되다 보니까 주변에 해외로 나간다는 분들 꽤 되는데요. 그 수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 때보다 해외 여행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가 진작될 거라는 정부 기대는 조금 어긋날 것 같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평일인데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세인데 이번 추석 연휴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여행을 코로나 때 자주 이제 다니다 보니 좀 다시 한번 이제 해외가 풀리니까 나가보는 것 같아요. 실제 올해 여름 휴가철에 하루 평균 출국자는 17만 8천 명 수준인데 이번 추석 연휴엔 18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여행사별로도 추석 연휴에 항공권과 단체 여행 예약이 20-30%씩 늘었습니다. 정부는 연휴 사이에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내수 진작 효과는 반쪽에 그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출 부진을 국내 소비가 메우며 성장을 지탱해왔는데 내수 회복 둔화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더욱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썼던 숙박 쿠폰 뭐 이런 것들이 여름 휴가 기간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해외여행의 빈자리나 부족한 국내 수요를 중국 단체 여행객 등으로 채우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우는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낮은 등급의 한우가 한 단계 높은 등급의 한우보다 비싸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 추석에 선물 세트 구매하실 때에는 가격 비교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어느 마트가 한우를 비싸게 팔고 있는지 장윤정 기자가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색색깔의 과일부터 버섯, 한우 세트까지 추석을 2주 앞둔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 세트 판매로 분주합니다. 인기 품목은 단연 한우입니다. 고기는 어떤 분께 선물하세요? 아, 부모님이라든가 특별히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대형마트의 한우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낮은 등급의 세트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피코크 고수의 맛집 대도식당 세트는 1플러스 등급인데도 2플러스 등급의 다른 제품보다 19,000원가량 비쌌고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농협 안심한우 명품갈비 세트도 한 등급 높은 다른 대형마트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고기 구성이 다르고 수작업으로 손질 과정을 거쳐 일반 한우 세트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다른 등급의 그 상품과도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과일 선물 세트도 내용물의 수량과 크기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통업체별 추석 선물 세트 할인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권은 오늘도 대선 직전에 보도된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가짜 뉴스 폐해를 조목조목 언급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접근성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가짜 뉴스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와 미래세대까지 언급하며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만배 인터뷰, 짜깁기 등의 보도가 논란이 된 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관련 입장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바로 다음 날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한 매체들에 대한 긴급 심의를 열었습니다. 중징계를 전제로 각 방송사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유희림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밝혀진 걸 사실인 것처럼 집중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KBS 이사회는 불공정 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을 이유로 김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재가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논란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소환했는데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박민식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정정에 끌어들인 박 장관이 잘못했는지 그걸 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선 전직 대통령의 속이 좁은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앞뒤 맥락은 이렇습니다. 장세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발언은 지난 6일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건 무리하다는 반박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흥남시 농업계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서 박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지낸 건 해방 이후라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박 장관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친일파로 몰거나 비판한 적 없다며 전 대통령이 정쟁으로 몰아 실망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 저서 운명 내용대로라면 부친이 문관 시험에 합격한 건 1940년이었다며 5년 동안은 일제 치하 아래서 공무원이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가권익위가 선관위 부정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황당한 기분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홍혜영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제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사 결과부터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뽑은 선관위 경력직 384명 가운데 이 15%에 해당하는 58명이 부정채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년제로 우선 뽑았다가 서류나 면접심사도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식이 가장 많았고요. 또 경쟁자를 탈락시키고 자격 미달인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이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건물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붙여놔서 이 자녀 등 내부 관계자들만 응시하고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 3천 명 가운데 400명 이상이 이런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선관위라는 데는 공무원 뽑는 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부 통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내세워서 인사감사는 직접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꼭 해야 하는 인사감사를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고인물이라 결국 썩었군요. 이번 권익위 조사도 쉽지 않았다고요? 네, 그 선관위 직원 3천 명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41%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인척, 지인 특혜는 다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선관위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요. 이 참다 못한 권익위가 지난 6월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사받겠다더니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느냐며 비판했습니다. 이 앞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두고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조사를 했는데 처벌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데요. 공무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이건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이 부정채용죄로 처벌할 법조항은 따로 없는 데다가 진짜 피해자인 취준생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채용비리가 드러나서 해고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
채용비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가 사실은 쟁점이 많이 되거든요. 나는 몰랐고 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된 거지. 내가 그걸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 대해서 고용계약을 취소하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렇다면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야 모두 관련법을 발의하긴 했습니다. 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고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예, 그 상임위 문턱은 왜 그렇게 높은지 또 모르겠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가 2025년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소상공인의 반발에 밀린 건데요.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환경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박지용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커피 전문점. 포장 음료는 다회용 컵에만 제공하고 컵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빈 컵을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종이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일회용 컵, 그 컵에서 나오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당초 작년 6월 전국에서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도입 시기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제도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회용컵이 투기되고 일회용컵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소상공인이 져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환경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미얀마와 아시안컵 마지막 예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원한 승리가 절실한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기다렸던 대승에 가까워졌습니까? 네, 이 한국은 이 미얀마를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이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 무대로 향합니다. 하지만 황선홍 감독에게 필요한 건 시원한 경기력을 앞세운 시원한 승리였는데요. 이 정상빈, 이현주, 권혁규까지 해외파 선수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다행히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이태석의 크로스를 백상훈이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선제골 이후 압도적인 점유율로 미얀마를 몰아붙였는데 전반전 추가 득점엔 실패했습니다. 이 후반전에도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통한 공격 전개가 계속됐지만 1대0에 다소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클린스만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전도 경기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이 성인 대표팀은 오늘 밤 영국 뉴캐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납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의 여섯 번째 첫승 도전입니다. 지난 웨일스전에서 0대0 무승부로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이 손흥민의 유효슈팅 한 개가 전부였을 정도로 공격에선 답답했습니다. 이 세밀한 공격 전개나 약속된 플레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무전술 경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잦은 출장 등 경기 외부적으로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첫 승만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피파 랭킹 54위로 우리보다는 낮지만 상대 전적에선 4승 7무 6패로 오히려 우리가 열세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전은 잠시 뒤인 새벽 1시 30분부터 TV조선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축구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공포영화가 몰려옵니다. 공포영화 하면 개봉 시기를 여름으로 하는 게 업계의 공식이기도 한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것이기도 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이정민 기자입니다. 예전에 치악산에서 토막살이 있었다던데
취약성 괴담이라고. 영화에 사용된 지명 때문에 개봉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였던 치악사는 원주시 등이 제기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내일 정상 개봉합니다. 허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혹은 SNS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를 이뤘던 괴담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고요. 이선균과 정유미 주연의 잠은 몽유병을 모티브로 한 생활 공포라는 소재를 다뤄 개봉 첫 주말 39만 5천 관객을 동원하며 오펜하이머를 꺾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공포영화는 좀 다른 거는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과 편안해야 될 순간인 잠이란 소재에 굉장히 또 특이한 뭐 수면 중 이상 행동이라는 설정이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스며드는 공포가 있거든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영화로 만든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은 글로벌 스타 양자경과 케네스 브래너가 심령술과 살인사건 추리로 공포를 표현했습니다. 공포물 개봉이 이번 가을 겹친 이유는 그동안 영화계가 겪은 코로나19 후유증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워낙 대작들이 쌓여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경쟁이 심하고 추석에도 심하기 때문에 그 사이인 가을에 대거 이제 공포물이 개봉을. 이 밖에도 노크 더 하우스, 더넌 2 등 다양한 소재의 공포물 10여 편이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길 잃은 늑대 소년의 손을 정글 식구들이 따스하게 잡아줍니다. So you can see we're friends, we're friends in need and friends in need. 이 영어 속담을 닮은 라틴어 금언이 있습니다. 빨리 주는 사람은 두 번 주는 사람이다. 도와주려거든 빨리 도와주라는 얘기죠. 절박할 때는 며칠 뒤에 천금보다 손안에 푼돈이 훨씬 큰 법이니까요. 장자가 가난에 쪼들리다 이웃나라 군주에게 손을 벌렸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금을 거두면 후하게 빌려주리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빗물에서 붕어가 퍼덕거리며 사정하더군요. 물 한 바가지만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죠. 남쪽 나라 왕을 찾아가는 길인데 거기 서강물을 끌어라 주겠노라. 붕어가 발끈합디다. 나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는 게 나을 거요. 지연된 도움은 도움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진정한 국가인 법이죠. 상상만 해도 처참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느 빌라에서 40대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패한 시신 곁에는 며칠을 굶은 4살 배기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사 직전이던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 울먹이며 엄마를 찾았다고 합니다. 숨진 엄마는 8년 전 이혼해 홀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동맥경화가 사인이었지만 병원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 가스비와 집세가 몇 달씩 밀렸고 집안은 온통 생활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보호받아야 할 위기 가구 대상에 올라는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안내문을 보낸 뒤에 찾아갔지만 호수를 몰라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이 역시 정부 전수조사에서도 잡히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이었습니다. 죄송하다며 마지막 집세 70만 원을 남겼던 송파 세모녀, 병원비 때문에 월세가 늦어질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군주가 백성들이 쌀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물었다죠. 왜 고기 죽을 먹지 않느냐고. 지난 4월 사선 정치인이 돈봉투 사건이 하찮다는 듯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 그 며칠 전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이 세상을 등지기 앞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가 남긴 지갑에는 현금 2천 원이 들어있었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그늘이 더 짙고 깊어지는 건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정치의 역할이 더 커지는 법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는 백성의 삶과 전혀 딴 세상에서 저들끼리 벌이는 이전투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고한 날 드자비질로 지새느라 비참한 죽음들을 돌아볼 정신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들릴지 몰라 이렇게 외쳐봅니다. 9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여기도 사람 있어요 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때늦은 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선에 그치겠고요. 강원 양양은 23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전에 서쪽 지역과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전북으로 10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 20에서 60mm가 전망됩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23도, 안동 21도로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고요.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대전 2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텐데 수도권은 모레 오전에, 영서와 충청 지역은 낮에 잠깐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